에피소드는 13.2 Processing a Series of Items with E-Trader 요겁니다. E-Trader를 이용해서 1년에 아이템들을 프로세싱하는 방법을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부터 해서 대략 한 5번에 나눠서 13.2를 정리를 하고 요게 끝나는 대로 우리 중급 1년차에서 공부했던 EasyLust 책이 있었죠. 여기에 37번 여기 있는 E-Trader 또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연속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E-Trader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초등과정과 중급 1년차에서 연습을 많이 했죠. 초급 3년차, 주로 4년차네. 4년차에 그림에서 E-Trader를 공부를 했더랬어요. 그래서 E-Trader가 무엇인지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 알 텐데 이번 에피소드부터는 그 내부 구조를 좀 보는 게 내부 구조.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있으면은 그걸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나중에 중급 3년차와 4년차에서 이걸 또 다룹니다. 4년차. 그러니까 이번 에피소드부터는 대략적인 괴괄적인 내용을 파악을 해 나가면 돼요. 그래서 주로 그러니까 우리 초급 3년차, 4년차와 그리고 중급 1년차에서 여러분들이 E-Trader를 여러 연습 문제를 여러 개 풀어봤었잖아요. 근데 그 연습 문제의 이제 내부 구조를 이제 보는 거예요. 약간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너무 어렵다 싶으면은 대략적으로 듣고 다음 중급 3년차나 4년차에 가서 마저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미리 말씀을 드려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나오는데 그걸 지금 여기서 다 설명하기는 좀 애매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좀 넘기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벡터 1, 2, 3 있고 그 다음에 VI Idle을 눌렀죠.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이 VI Idle, V1 Idle에 뭐가 있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프린트 뭐뭐 있는데 요거 일단 빼놓고 요것만 보죠.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 결과적으로 널 보던 게 나왔습니다. 이들 123이 나왔어요. 이들 123. 그러니까 얘가 이드레이드입니다. 이드레이드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좀 중의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니까 용어부터 정리를 좀 할까요? 이트레이트 대문자로 이트레이트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얘는 트레이트입니다. 트레이트. 그리고 소문자로 그냥 이트레이트를 저렇게 표시하는 것은 type들이에요. types which implemented 바로 the iterator trait죠. iterator trait. iterator trait를 implement한 type들을 iterators라고도 얘기하고 혹은 iters라고도 얘기하고 혹은 iterables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로 이때는 소문자로 표시돼요. 그죠? 소문자로 표시하면은 이트레이트 트레이트를 임플멘트한 타입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죠? 여러가지 타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가 이터 있고 그 다음에 인투 이터 라는 게 있고 인투 이터 그리고 이터 뮤트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트레이터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들 produce가 있었고 producer 기억나시나요? 그 produce에서부터 얘가 중간 단계로 넘기죠. 그러니까 얘를 adapter라고 우리가 표현했었나요? adapter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니까 produce로부터 iterator를 만드는 겁니다. which generate iterators 그리고 얘를 소비하는 이제 consumer가 있죠. producers, consumers. 그래서 얘가 우리가 표시할 때 명사라고 얘기를 했었죠. 명사였고 그리고 얘를 어떤 중간 단계라고 했었고 중간 단계를 거쳐서 이제 다시 명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명사는 일단 집합입니다. 집합 명사. 그리고 얘도 집합 명사예요. 집합 명사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합급 여러 원소를 갖춘 집합을 의미하는 명사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합급이라든가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뭐 연필통에 있는 연필들이라든가 혹은
하여튼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어떤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의뢰이죠. 의뢰이나 혹은 백타나 이런 것들이 집합 명사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프로듀서가 어떻게 어댑터로 넘어가서 그런 다음에 컨슈머에게 전달되는지, 그래서 새로운 집합 명사, 그죠? 얘와 얘가 뭔가 얘기를 거치면서 가공된 다음에 새로운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공장으로 따진다면 어떻게 되나요? 공장으로 따지면 이게 원재료가 있고, 얘를 공장의 생산라인에서 가공을 해요. 가공을 하고, 그런 다음에 완성품이 또 나오죠. 또 완성품을 다시 또 가공라인을 거쳐서 또 다른 완성품이 나오고, 이것이 무한반복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상품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재료가 얘예요. 얘가 프로듀스입니다. 프로듀스이고, 그리고 얘가 중간 단계가 만들어져요. 이 중간 단계. 중간 단계를 우리가 그냥 아답터라고 표현할게요. 아답터는 이것보다는 좀 다른 의미로 쓰이긴 하는데, 그냥 일단은 중간 단계로 하겠습니다. 왜냐니까, 좀 있으면 아답터라고 하는 것이 또 좀 다른 의미로 써요. 중간 단계는 하는 역할이 뭐냐니까, 이터레이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소문자, 이터레이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만들어진 이 이터레이터예요. 1, 2, 3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얘들, 중간 단계에 있는 얘를 가지고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여포 문장입니다. V1 이터, 중간 단계에서 벨이라고 하는 거 하나를 뽑아내요. 그런 다음에 얘를 보여주는 거죠. 그럴 때 보시면은 이게, 여기서 이제 1, 2, 3 등을 하나씩 뽑아서 프린트로 출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은 포인 문장에서 여러 단계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 단계가 진행. 그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이걸 써왔었잖아요. 중급 1년차라든가 혹은 초급 과정에서 이런 문장을 많이 써왔었는데, 지금부터는 그 내부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 밑에 예제를 또 하나 가져와서 뒀어요. 한번 보죠. 얘입니다. 얘를 해서. 자,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거 V1 이터인데, 이번에 V1 이터에서 next를 하니까 튀어나오는 게 여기 튀어나오더란 말이에요. sum에서 left1입니다. next. next 시그너처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next. 지워버릴까요? next 시그너처는 있습니다. 보시면은 가져올 때 랩에다 뮤트 셀프입니다. 셀프를 가져와서 이거 뮤드블 하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를 고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리턴하는 것이 셀프 아이템을 리턴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얘가 뭐예요? 얘 우리 처리했을 때 좀 전에 봤던 얘입니다. 얘를 그냥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넥스트는 뮤드블 하게 가져와요. 뮤드블한 레퍼런스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뮤드가 적혀 있는 거죠. 그죠? 뮤드가 적혀 있고, 그런 다음에 V1 이틀 넥스트 해서 얘가 뮤드블로 선언됐으니까 넥스트가 이걸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 부분. 그죠? 이걸 어떻게 뭐라고 다르게 표현을 해볼까요? 좀 다른 표현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여탄 뮤드블에서 셀퍼를 가져오는데 걔는 얘입니다. 걔는 얘예요. 얘를 가져와서 넥스트에서 리턴하는가 보시면은 랩1입니다. 랩1. 그죠? 그냥 1이 아니라 1을 랩한 형태로 리턴을 해요. 그런 다음에 얘를 나중에 요걸 1로 바꿔 주는 거죠. 그죠? 얘를 1로 바꿔 주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하느냐니까 이 과정. 요 과정 있잖아요. 이 과정. 이 과정이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로 여기는 포인 문장입니다. 그죠? 포인 문장에서는 바로 그냥 1이 탁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sum ref1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1이 튀어나와요. 근데 이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얘는 mute가 아니잖아요. 그죠? mute가 아닌데 얘는 mute란 말이에요. 그렇죠? mute가 빠져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타임 미스매치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똑같은 현상인데 얘는 뮤드가 아닌데 왜 얘는 뮤드여야 되는지, 그 이유는 바로 포인 문장이 얘를
일단 뮤드블로 먼저 클론을 합니다. 그죠? 얘가 하는 일 여러 단계 진행되는데 일단 v1 이탈 뮤트 v1 이탈을 만들어내요. 클론이죠. 뮤트 v1 v1 이탈 클론을 만들어내요. 얘는 그러니까 v1 이탈의 클론 v1 이들의 클론 클론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next로 호출합니다. 그다음에 next 펑션 요 펑션을 호출해요. 자 그런 다음에 next로부터 요 left1을 꺼냅니다. left1을 꺼내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1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강좌 시작할 때 아마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다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대략적으로 저렇게 돌아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건 중급 3년차나 4년차 가야지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될 거예요. 그죠? 좀 익숙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다 100%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다만 이런 알고리즘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메인에서 자, 트레이트, 이트레이트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보시면 타입 아이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타입 아이템이 있고 그리고 요 리턴하는 거 보시면 셀프 아이템도 있죠. 넥스트 있고 그러니까 요걸 한번 좀 정리를 하자 말이죠. 트레이트 트레이트 이트레이터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데 무슨 말이냐니까 좀 정리를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이트러블 모든 이트레이터입니다. All iterators. 이트레이터 대문자로 표시하는 경우와 소문자로 표시하는 경우 서로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must implement 해야 됩니다. Implement the next function. Next function in the trait iterator trait죠. iterator trait 여기에 있는 next function을 반드시 implement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같이 볼까요? implement the next function and the type item. type item 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얘와 얘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iterable 한 것들, iterator가 된 것들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얘들 이트레이터들이 중에 하나잖아요. 얘는 이트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투플 스트럭트예요. 자, 요것만 가져올게요. 이트라고 하는 투플 스트럭트. 얘는 이트 그래서 t예요. t고 투플입니다. 투플 스트럭트입니다. 얘는 요렇게 해서 t 요렇게 표시할까요? 요렇게. 요런 형태가 지금 이트 타입이에요. 그죠? 지네릭이죠. T는 지금 1, 2, 3 같은 isLT2입니다. 현재. 현재는 T는 isLT2. 이걸 isLT2. 요런 구성으로 되어 있죠. 요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요러한 데이터 타입은 우리가 지금 이트러블에 넣어서 얘가 next를 불러들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방금 우리가 next를 불러들였잖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좀 전에 이렇게 next v1 iter next를 불러드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v1 iter 예 얘입니다. 이 데이터 타입이 트레이트인 이트레이트 트레이트를 임플멘트했단 말이에요. 그 임플멘트했다는 말은 얘가 next를 호출할 수가 있고 그죠? 다른 한편으로는 뭐가 있느냐니까 타입 아이템이라는 것도 우리가 불러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iter 얘는 타입은 뭐예요? 지금 t에 대한 지네릭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t는 isLT2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요 self item 얘는 뭐예요? isLT2를 불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type equal isLT2 이렇게 해서 요 self item equal isLT2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error가 떠 있죠. 지금 당연히 error 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중에 밑에다가 뭔가 적을 거예요. 뭘 적느냐니까 다시 self item 적어놓고 infiltrate 할 거 아니에요? infil iterator 해서 for 뭐예요 지금? iter이죠 iter 해서 여기다가 type
지금 바로 지금 임플멘트를 못해요. 어떻게 돼 있나요? cannot find type iter 돼 있잖아요. 지금 iter가 지금 여기 없어요. 우리 스코프에. 이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예요. 있다고 가정을 하고 type item 해서 equal i32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 i32라고 하는 것은 이 iter 입장에서 array에 있는 이 원소 1, 2, 3이잖아요. 1, 2, 3이고 그리고 또한 이 iter가 return할 타입이죠. 그죠? return할 타입. 그러니까 return할 타입으로 self item이라고 하는 것은 이 self는 지금 iter를 말하는 겁니다. 셀프의 아이템 내용을 보니까 i32잖아요. 그래서 이 i32가 여기 나중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셀프 아이템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 지금 바로 100% 다 이해를 할 수는 없고 이해를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다만 그런 내부 구조가 있다는 정도만 감을 잡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언제냐니까 19장입니다. 39장? 아마 39장이 맞는지 모르겠네. 여기 있죠. 19장에 advanced features 있잖아요. 여기 advanced trait, advanced type 여기서 이 부분을 다룹니다. 근데 이걸 중급 3년차에 가서 다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략적으로 감만 잡아두시면 됩니다. 전반적인 흐름만 파악을 하시면 돼요. 흐름이 어떤 흐름이었나요? 우리가 이런 거. 자, trait iterate라는 trait가 있고 그리고 모든 iterator들 그러니까 such as it라든가 뭐 into it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은 반드시 얘를 implement 해야 되는 거예요. 얘를 implement 할 때 function 하나, next라는 function 하나와 type item이라고 하는 그죠? 이걸 associated type이라고 얘기합니다. associated type 적어놓을까요? associated type을 implement를 하는 겁니다. implement 해서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iterator 우리가 적은 iterator에 next라고 하는 펑션을 호출할 수가 있고 이 next라는 펑션이 return하는 데이터 타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데이터 타입이 바로 이 implement한 self의 타입이라는 거예요. 여기 타입에다 자기가 뭘 적었느냐는 겁니다. 이걸 implement 할 때 어떻게 감이 좀 오시나요? 자, 100% 안 오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감을 잡아보려고 노력을 하셨다가 나중에 중급 3년차쯤 돼서 이걸 완전히 이해하시면 돼요. 자,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프린트 V1 토탈 썸입니다. 썸인데 썸은 보시면 이렇게 셀프를 받아서 뭔가 S를 리턴해요. 썸 역시 얘도 지네릭입니다. 지네릭이고 얘는 썸에서 셀프 아이템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들어가서 보려면 또 한참 설명이 되니까 일단 대략적으로나마 얘를 보시면은 셀프를 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소비를 하는 겁니다. V1 이터를 소비를 해서 말 그대로 무브잖아요. 무브 현재 셀프 무브니까 이걸 끝마치고 나면 V1 이터는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썸에서 결과적으로 1, 2, 3 합해서 6이 딱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V1 이터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라지고 나니까 잘 보시면은 다시 V1 이터를 우리가 출력을 하려고 하면은 뭐로 되나요? bar of moved value가 되는 거예요. 왜냐니까 V1 이터는 sum 속에 들어가서 sum 속에서 사라지고 없어요. 나중에 sum은 6을 탁 뱉어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원재료가 있단 말이에요. 재료 원재료가 있고 원재료를 얘를 어디에 넣느냐니까 중간 단계 가공에 넣죠. 그다음에 상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상품이 나오면 원재료는 사라지고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니까 이 원재료가 중간 단계 원재료가 사라진다는 비유가 적절하지 않구나. 왜냐니까 이게 원재료잖아요. 얘는 그대로 있습니다. 얘는 remain이고 그런데 사라지는 것은 바로 여기에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새로 만들어냈던 V1 이터리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원재료는 그대로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원재료는 소비될 수도 있고 혹은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남아 있을 수도 있다. 다만 중간 단계는 항상 소비되는 거예요. 항상 소비.
그래서 이 이터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얘 원재료잖아요. 원재료로부터 이 V1 이터 얘를 만들어냅니다. 얘를 만들어낸 다음에 얘를 썸에 던져줘서 썸 속에서 녹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출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V1 이터가 아니라 V1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V1 얘는 그대로 멀쩡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얘는 멀쩡하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터가 하는 역할은 원재료는 그대로 두고 원재료로부터 뭔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래퍼 셀프예요. 그냥 셀프가 아니라 레퍼런스란 말이에요. 빌려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